선생님이기 때문에. 그죠? 맛으로 제가 뭐 이렇게 뭐 방송에 나올 만한 실력이 아니에요. 저기. 설득 끝에 공개한 주방. 그 안에서 달인은 수십 년간 홀로 냉면을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쓰이는 재료는 간결 그 자체. 육수와 면이 훌륭하니 화려한 고명은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죠. 질 좋은 최소한의 고명으로 평양냉면 고유의 깔끔한 맛을 살려내는 달인. 이것이 바로 세월에서 나오는 내공의 힘 아닐까요? 바쁜 시간이 훅 지나가고 2시가 가까워지자 점심 영업이 종료됩니다. 얼굴을 노출하고 싶진 않은데. 아이, 이왕에 저 왔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왜냐면 방송 안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마스크까지 벗게 됐네. 이게 지금 아버님이 이렇게 지금 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하셨어요? 아버님이 하셨어요? 두 분이 다 이북에서 145 때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읽으셨던 거죠. 피난 내려와서 이제 바로 시작을 하신 게 이 냉면집. 네, 냉면집. 아, 그런데 그게 그래서 이제 54년도에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네. 평안도 출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대전 평양냉면의 70년 역사. 예전에 피난만 내려와서는 꽁을 갈아가지고 그걸로 냉면 육수를 내셨거든요. 아, 옛날 꽁국이라는 게.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후에 어머니가 하시던 방법대로 제가 이제 하게 되는 거지. 냉면집 뭐 여름에 열집이 하는 스타일은 다 다른데 저희가 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태 소고기 사태로 육수를 끓여내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 했던가요? 주방 공개에 이어 육수의 비법까지 보여주는 달인. 이게 뭐예요 지금? 천으로. 지난 70년간 꽁꽁 숨겨져 있던 대전 평양냉면의 비밀 재료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 이게 지금 쏘는데 이렇게 물이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덮개가 뭘로 사용한 거예요, 이게 지금? 녹두를 위해 깔았습니다. 내일 하루 분량의 그 내일 사용할 사태 고기죠. 아. 아니, 녹두로 깎고 물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네. 그거는 저 무즙을 내서 무를 갈아가지고 그걸로 끓이기 전에 숙성을 시키는 겁니다. 부모님 때에서부터 내려온 숙성법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달인. 중요한 거는 끓인 육수를 찬물에 빨리 식히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 과정을 꼭 거쳐야 냉면 육수에 있는 향이 그대로 다 잡혀지는 거예요. 아, 향은 안 날아가게. 여기에 하나 더. 육수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재료 동치미. 동치미를 따로 또 담아서 적당히 익은 상태에서 이 두 개를 서로 50대 50을 섞는 거죠. 동치미는 고기 육수와 어우러져 최강의 시너지를 낸다는데요. 개운한 냉면 맛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거로군요. 지금 그런 동치미가 좀 시원하게 느껴지네요. 익고 있는 중이죠. 와, 감사합니다. 귀한 동치미 한 모금, 그 맛은 어떨까요? 사이다.